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는 유신 때나 가능했던 일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MBC가 오래전에 종편 채널의 하나 정도로 전락한 상황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KBS의 상황이 중요한데요. 지난해 길한영 사장이 퇴진하는 등 변화 가능성이 기대됐던 KBS가 최근에는 완전히 국정방송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KBS는 해방 70년 특집 기획으로 준비했던 탐사보도팀의 취재 내용을 몇 달째 방송하지 않고 있어서 살아있는 권력은 물론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비판마저 금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이나 간첩 조작마저 방송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KBS의 현실을 먼저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인터뷰를 거절했고 그럼 물어봤을 때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그것이 바로 KBS가 제대로 현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제대로 보도가 안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친일 문제 전문가는 방송이 나갈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제도권 언론에서 이걸 정면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다 금기 사항이잖아요. 훈장을 통해 본 해방 70년 대한민국의 역사. KBS 탐사보도팀이 3년 동안 준비했던 이 프로그램은 우려대로 넉 달 전 취재를 마치고도 방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KBS 탐사보도팀 기자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훈장을 받은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비공개해왔던 전체 서훈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체 서훈 건수는 모두 70만 건 남짓. KBS 제작진은 이 방대한 데이터로 의미 있는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서훈자 가운데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들이 있는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대공수사관들은 국가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에 친일 인사들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분석을 통해 KBS 탐사보도팀은 해방 70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하고자 했습니다. 예, 훈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국민들에게 나라가 주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이 훈장들을 과연 누가 받았는지 이것이 일단 궁금했었고요. 이런 훈장을 누가 받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면 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지향했던 바들이 어떤 거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순수한 의도에서 기획이 됐습니다. 끈질긴 취재와 분석을 통해 간첩 조작과 훈장, 친일과 훈장 등 두 편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목한 것은 과거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터져나온 간첩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나중에 상당수는 조작으로 밝혀져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고문 중에 이제 그거였습니다. 저를 빨가벗게서 이렇게 해서 매달아놓으면 이 거리에 가면 통닭 구이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형태에서 간첩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때 옆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를 데려다가 저하고 똑같이 발가벗겨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래도 간첩 시인을 안 하면 집에서 이제 처가 있는데 처자식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 이제 협박 주는 게 그게 참말로 힘들었고 그걸로 이제 결국은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KBS 취재진은 고문을 자행하며 간첩을 조작했던 대공수사관 가운데 일부가 그 대가로 보국 훈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는 공안기관이 발표한 간첩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정권 안보의 선전 도구 역할을 해왔던 과거 KBS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과거에 KBS가
옛날 중앙정보부 혹은 안기부 또 보안사의 그런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간첩이다라고 얼굴까지 공개하고 그런 방송들을 했었는데 재심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정보도 KBS 차원의 사과 이런 것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 같은 것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때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렇게 보도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든다 하다못해 그 정도 선이라도 뭐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바람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KBS 간부들은 데스킹 명목으로 두 달 가까이 원고의 수정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문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대공수사관의 명예를 더 신경 쓰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공활동 전체에 대한 폄훼가 없어야 한다. 국방부 반론을 더 넣어라. 무죄 사건은 전체 간첩 사건 중 극소수라는 것을 적시하라고 요구하고 원래 간첩인데 고문 등 수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며 조작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재심 판결문에는 조작이 없으니 조작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건 뭐 손바닥 하늘 거리는 식 뭐 얘기죠. 뭐 이게 조작이란 말을 안 쓰면은 뭘 써야 되겠습니까? 그 간 뭐 거짓말이라 하겠다. 뭐 조작이란 말 안 쓰면 어떻게 거짓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작을 안 쓰면. 친일과 훈장편도 마찬가지입니다. KBS 탐사보도팀은 민족문제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친일인사 160여 명이 건국훈장을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국가보훈처는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또 일본인들이 대거 훈장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훈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받는 분은 있지만 주는 사람이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를 검증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이야기고 네. 역사를 뒤집어보면서 반성한다는 차원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KBS 간부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 무더기로 친일 인사들에게 훈장을 준 내용이 방송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우선 18년간 장기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훈장 포상과 관련해가지고는 그 시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 어떤 두드러진 경향성이라는 것이 나타나니까 이걸 통째로 드러내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드러내고 그 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그 이 훈장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조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장기간이 빠져버리는데. 뉴스타파는 KBS 해당 간부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방송을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전화 받으시는 상황 아닙니다. 예. 아, 그럼 언제 통화가 좀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네, 훈장 2부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홍보실로 전화하면 돼요, 홍보실로. KBS 홍보팀은 불방이 아니라 방송이 숙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방 조치 아니고요. 당이 코비스에 띄운 글 있잖아요. 네. 그 글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8년 이후 KBS의 권력 감시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민감한 기사가 가로막히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 보도는 인터넷 기사에서 삭제됐고 이완구 총리의 사퇴 결단을 촉구한 뉴스 해설은 녹화까지 마쳤지만 수정됐습니다. 이승만 일본 망명 요청 보도와 관련해 간부급 책임 기자들이 평기자로 좌천되는 등 KBS 안에서 살아있는 권력은 물론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비판마저 금기가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기자협회보는 KBS 훈장 방송이 그렇게 두려운가?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기자들의 냉소와 불신을 방치하는 한 KBS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아래 공영방송의 현주소입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